네, 오늘은 카이스트 하루 습관의 저자 고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들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습관을 좋아하니까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와 인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의 이성희 센터장님과 박민성 연구원님과 함께 카이스트 하루 습관 이라고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습관을 했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스타 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방송도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독 그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는 스타 강사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 이렇게 습관을 강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에요, 혹은 내가 엄마 아빠예요.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문제풀이를 해요. 근데 문제풀이를 해도 누구는 잘 되고요, 누구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주제를 찾다가 보니까 습관 형성,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맞는 습관을 한두 개 선물을 해주는 것이 그 학생이 100% 반드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의 삶의 방향을 습관을 많이 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랑 상관없이 공부 습관만 잘 잡으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급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박태원이나 네.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선수를 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럼 프로 운동선수들은 1, 2명, 3위 1, 2등이거든요. 근데 공부는 아시겠지만 80만 명, 뭐 60만 명이 지원하는 거고 네. 명문대 카테고리가 만 명이에요. 제가 대치동에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200명만 모아놓잖아요. 네. 많아요, 사람이. 처럼 이게 만 명 안에 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 책에서 이제 모든 학생이 100% 확실하게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뭔가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에게 맞는 습관을 가지고 시간을 쌓아서 필살기 한두 개를 만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모든 습관이 다 좋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정말 제 친구 중에 진짜 공부를 잘했던 애가 있었는데 네. 대학교 가서 모든 과목에 예습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와,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을 다 읽어가.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죠, 알죠. 대학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한 그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는데 네. 여자 한 명 그 친구는 아니 뭐 성적은 좋았지만 그 친구가 드러날 때 막 천재 이런 느낌은 아닌데 결국 저희 대학교에서 4.3 만점에 4.28인가 9로 졸업하고 스탠포드 4년 전장 가고 막 이렇게 진짜 레전더리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학습 빌계열은 하나였습니다. 예습을 다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두 개의 필살기가 나머지 모든 단점을 커버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한두 개의 필살기로 그쵸. 그 지저분한 인테리어를 다 넘는 거잖아요. 그쵸. 처럼 한두 개의 필살기가 나머지를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충분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 관심인가요? 있죠. 왜냐하면 딱 봐도 마법 같은 단어잖아요. 네네. 그 자기주도 학습하면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네. 자기의 그 과제를 설정해서 공부를 네. 하고 평가를 해서 뭐 이런 관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에 오해가 있는 게 네.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은 주도성입니다.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선생님을 부르거나 엄마를 부르는 것도 자기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곤봉님도 뭐 내가 필요하면 운동 코치한테 운동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도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게 약간 사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내가 학교 수업만으로 자기주도 공부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조금 이게 좀 변한 거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아무 지원을 없어요. 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될 확률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홈트를 다 먼저 하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 가서 코치님들의 지도를 받는 이유는 그 초반에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해서 내 습관을
사건을 만들 때까지 도움을 받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이해하신다면 초반이나 혹은 중반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그렇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제일 어려워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막연해요.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체크 3권 던져주고 네. 공부해봐 이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함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다.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 그 두 개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두 번째보다는 막연함. 내가 이거를 나에게 온전히 자유를 줬는데 뭐부터 어떻게 하지? 라는 순서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모른다. 근데 공부는 막 열심히 할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해 이런 학생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저는 뭐 학습 습관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습관의 종류가 처음에 공부랑 상관이 없어도 돼요. 이게 저희들이 카이스트 하루 습관 썼잖아요. 네.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습관을 한 친구들의 진짜 효과는 네. 그 습관으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내가 이 습관을 잘했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의 향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할 때 어떤 박사과정 선생님이 있었는데 논문을 잘 못 썼거든요. 논문을 쓰려면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처음에 했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영양제 먹기예요. 영양제 먹기? 왜 그러냐면 네. 논문을 쓰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아, 체력을 기르려면 건강해야 된다. 네. 건강을 위해 내가 제일 시작하고 싶은 건 영양제 먹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영양제 먹기와 논문 쓰기 사이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영양제를 먼저 먹었어요. 영양제 먹는 게 잘 돼? 물을 마셨어요. 그러더니 걸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운동센터를 등록했어요. 네. 그러더니 책을 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 습관의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활동을 지속하지 않고요. 그 활동의 완성도가 낮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네. 하고 있는 활동의 가지수는 많은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래라는 게 하루에 3시간 말고 네. 6개월 뒤에도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활동을 보시면 마감이 안 좋아요. 마감이 안 좋은 게 문제집을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해. 문제집을 풀어서 채점을 했는데 틀린 걸 안 고쳐. 예를 들면 단어를 외우는데 하루 건너 하루를 해. 네. 문제집을 풀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구멍이 비어있거나 그러니까 문제집을 푼 거는 맞는데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고 완성도가 낮은 게 문제지 그 공부의 활동의 종류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공부의 양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공부의 효율을 높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공부의 효율을 높인다는 건 저는 양의 이슈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효율은 결국 생각해보시면 특정한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완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는 완성도라는 말로 효율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효율이란 말에 네. 여러분들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3시간 해야 할 걸 2시간 해야 하는 게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실제로 2시간이면 해도 될 만한 걸 3시간 동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놓은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걔를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해요. 영어 단어를 외워요. 어떤 단어장 암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단어장 암기가 나중에 봤을 때 기억이 날 정도로 확실하게 해요. 그럼 그 친구 머릿속에는 단어 암기는 일단 단어장 이거는 됐어 라고 그렇죠. 끝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끝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원래는 3시간을 잡았는데 6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3시간으로 정해요. 네. 내가 3시간만 할 거야. 네. 효율적으로 3시간 동안 그 단어집을 봐요. 그리고 말을 하죠. 나는 3시간만에 효율적으로 단어를 봤어.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뒤가 됐어요. 네. 그 단어를 가지고 시험을 쳐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3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효율성이라는 게 시간으로 측정하면 안 된다. 완성도로 측정해야 된다. 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두 번 손을 안 대게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 고등학생 때가 떠올랐어. 왜요? 항상 이제 2시간 동안 문제집 빨리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완성도라는 얘기 딱 들으니까 이게 어쨌거나 뭐 공부 시간 상관없이 내가 한번 끝낸 것들을 다시 보지 않을 수준으로 마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최대한. 네. 네. 그 완성도 옆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성공이나 일의 성공이나 공부의 성공이 완성도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되게 좋은 건 예를 들면 제가 카이스트 하루 속한 책 쓰는데 15개월 걸렸어요. 네, 와.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얘가 15개월 걸렸는지 16개월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봤을 때 그 책의 내용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 커리어를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그럼 책도 여러 권 내고요.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하셨네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책을 쓰는데 15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완성도라는 게 시간의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왔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깔끔한 마감 처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완성도 혹은 마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감의 퀄리티가 높은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 혹시 이제 학원에서 많은 학원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부 습관, 뭐 공통적인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오해인 게 공부를 잘해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쓰는 펜이 무슨 30만원짜리 펜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100억대 자산가들이 폰을 봐도 그래봐야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큼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 중에 필기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네. 필기를 잘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전교 1등급으로 필기를 잘해서 공부를 전교급으로 가는 애들은 선생님 농담까지 다 적어요. 활동,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전에 말했던 완성도와 마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필기를 어느 선까지 얼마큼 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 무슨 습관 있니? 예습하고요. 노트 필기 열심히 해요. 로는 그 친구의 진가를 모르고요. 그 친구가 했던 노트를 열어보고 그 친구가 했던 예습했던 교재를 열어봐야 그 친구의 진짜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선생님 농담까지 받아 적는 거는 약간 전교 1등 공통인가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전교 1등이 그 선생님 농담까지 받아 적어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이제 교과에 걷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아 그런 얘기 있다. 네, 그래서 이 농담까지 받아 적을 정도라고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했는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네. 반대 극과에 있는 그게 있는 친구도 저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네. 필기를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학점이 되게 좋았던 애인데 공부라는 게 네. 결국 정의와 관계의 총합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뭐를 하냐면 네. 교과서를 읽으면 정의만 빡빡하게 외워요. 그런 다음에 수업하는 내내 교수님이 말하는 저 단어랑 저 단어는 무슨 관계지? 아 얘는 얘랑 얘랑 관계구나 얘는 얘랑 관계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 간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애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해. 게임을 해.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점이 좋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머리가 좋구나.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 머리가 좋은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저희가 친하니까 걔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정의는 깔끔하게 외우고요. 그 3시간 내내 교수님이 말할 때 농담할 때 농담으로 흘러갈 때 걔는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런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그 수업이 끝날 때 웬만하면 공부가 끝나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네. 아 이게 방법이 다르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제가 성인으로 만난 사람 중에 네. 가장 지식이 넓고 방대하고 훌륭했던 분은 박문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연과학계의 진짜 이제 네. 대가 같은 분이신데 네. 그분은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외워요. 교과서를. 자연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 자연과학. 물리 뭐 이런 거. 그분이 전자공학 박사거든요. 네. 생화학 교과서를 보면서 계속 외워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야 진짜 대박. 와, 그 정도 오르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소스가 있어야 조합을 하지. 근데 그 소스는 암기다.
생각해봐라. 암기를 해서 이해를 되는 거랑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인데 효율적인 건 계속 암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때려 넣다가 그 관계들을 어느 순간 찰 하는 거지. 일반적인 의사나 이런 대가들이 생각해보면 그걸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이해만큼이나 암기를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암기를 한다. 20년 그랬더니 이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기를 잘하는 애, 머릿속에서 개념도를 잘 그리는 사람, 암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 셋 다 공부를 왕자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종에서 지금 이제 학원에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이게 공부 습관 만든다라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 습관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입하고 이거 훈련시켜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개별적으로 뭐 너는 이러니까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이걸 해주는 건지. 원래는 후자 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후자 쪽으로 하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째는 그 관리나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쵸.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학생이 무슨 습관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습관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하고 걔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 프리노트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 우리는 수학 그 프리를 쓰잖아요. 선생님 필기를 포스트잇에다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문제집에 붙여요. 네. 효과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포스트잇에 안 붙어있는 애는 그 시간에 딴짓한 거예요. 확실히 네. 티가 난다. 그치. 둘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 습관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자신감, 성공 경험이라고. 그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교재를 보면 나중에 기분이 좋잖아요.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포스트잇 프리노트를 중시 여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스트잇을 저희 그 센터 로고 바꿔가지고 1500개 주문해서 애들한테 그냥 포스트잇을 계속 쓰라고 시켜요. 그렇게 6개월을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프리를 못 써요. 그 수학을 할 때 애들이 프리를 습관 못 쓴다고 하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 제 프리 스타일대로 그 포스트잇에 자기 프리를 써요. 저희는 뭐 학습 습관 전문가잖아요. 네.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 한두 개의 습관을 충분히 체화될 때 또 연습을 한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감동이 들어간 거냐면 학부모님 전화를 해요. 네. 내가 포스트잇에 프리노트 써보잖아요. 포스트잇 써보니까 좋거든. 네. 내신 때가 되니까 네. 그 포스트잇을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수학 성적이나 수학 성과를 위해 포스트잇 프리노트를 도입했지만 그 학생이 경험하는 성과는 영어 성적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 프리노트 아니면 프리를 쓰는 뭐 서술형 노트 배운 개념을 백지에 써보는 백지 개념 노트 이렇게 몇 가지의 습관을 세트로 묶어서 네.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죠. 내가 진짜 공부를 지금 안 해가지고 학습 습관 자체가 없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네. 그 박문호 박사님이 했던 건데 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외우래요. 저는 풀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선생님 필기를 그냥 적으라고 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수학 풀이라고 내가 이거 모르는데 그쵸. 선생님이 자꾸 써보래 그치. 미치겠는 거죠. 난 모르겠는데 그치.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필요 없고 괜찮아 너 못하는 거 알고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를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하듯이 그냥 포스트잇에 받아 적어 라고만 시키면 학생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글씨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글씨를 쓰면서 그 글씨 안에 들어있는 맥락들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거죠. 저는 학습 습관의 묘미가 네. 얼마나 그 활동 한두 개가 체화가 돼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포스트잇 프리노트!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애매한 퀄리티 혹은 애매한 완성도의 습관이 10개 있는 게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면 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네. 6개월이 지나면 선생님 풀이를 닮은 풀이를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학습 습관 열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뭔가요? 저는 열정보다 중요한 건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시스템이 지속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최은경 아나운서의 유튜브를 봤는데 네. 그분이 아나운서인데 운동을 되게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 브이로그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의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운동은 하루에 50분만 한다. 그 사람이 운동을 하루에 50분만 해요.
네. 그리고 둘째, 주말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학습습관의 대가들은 생각보다 그 활동을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월화수목금 운동을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하셨었고요. 그렇게 되면 네. 그 핫바디가 결국 다 만들어집니다. 열정이라는 건 그 순간의 열정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불타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는 얇게 펴서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습관을 얇게 펴서 한겹 한겹씩 발라서 덧칠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쌓는다면 그게 훨씬 더 열정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습관을 지속해서 큰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정말로 이 작은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31살 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를 갔어요. 네. 전공이랑 상관없는데 갔더니 뭐가 힘드냐면 교육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대잖아요. 네. 내가 거기서 나도 알겠어. 내가 여기서 잘 못해. 네. 그런데 나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원룸사라거든요. 네. 벽에다가 포스트잇에 1번 오늘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다, 2번 책을 덮기 전에 한 페이지 더 읽고 잤다, 이런 거를 하루에 3개 정도를 써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네.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그 벽이 포스트잇에 다 차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승리가 되는 시점이 있구나. 나는 이걸로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대학원은 그걸로 잘 졸업을 했고요. 칭찬 포스트잇, 프라이드 월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하루에 3개씩 써서 제가 지금 8,500개 썼거든요. 그럼 8.5년이에요. 네. 하루에 1년에 대충 1,000개거든요. 8.5년을 했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보려고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그래서 만들었고 그 습관 모임을 만들었더니 누가 책을 쓰재.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책을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래. 네. 그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가 이제 몇만이 되고 그게 센터가 되고 네. TV에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 정말 시작은 그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그 칭찬 포스트잇이었거든요. 일단 극단적인 사례가 제가 있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포스트잇 쓸 때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승리가 쌓여서 다음 승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이 프라이드 월입니다. 내가 그 벽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잘했던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카이스트 하루 습관에서 네. 저를 따라서 프라이드 월 습관을 정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습관을 할 때도 기분이 좋고요. 붙어있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붙어있는 거 기분 좋은 거 말고는 그 습관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붙어있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기분 좋음으로 내가 풀기 싫은 영어 문제집을 풀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이해할 때요 네. 습관의 1차적인 효과보다는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에 포커스를 하신다면 훨씬 더 습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습관이 가진 효과네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습관으로 시작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플래너를 3년 쓴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과 네. 프라이드 월 3년 한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감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카이스트 영재들이 선택한 6가지 습관, 이건 공부에 대한 거죠? 네, 공부에 대한. 어떤 습관인가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들이 습관 챌린지라고 해서 1320명의 학생들과 함께 8주간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습관들을 제일 많이 했나를 이제 그 빈도순으로 나열한 건데 첫 번째가 문제집 풀기고요. 둘째가 영어 단어 외우기고요. 셋째가 노트 정리하기고요. 넷째가 독서하기고요. 다섯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드 월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플래너 쓰기였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습관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을 지속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잘된 애들은 그것을 8주 동안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같은 습관이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 다르다.
플래너를 쓰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세 줄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빡빡하게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습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위기,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게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위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막연함이 제일 크고요. 막연함.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내 위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요, 잘한다 잘한다 얘기를 듣다가 더 잘하면 전교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많지.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를 가잖아요. 네. 잘하는 애들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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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 네. 그렇게 되면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우울해지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멘탈 싸움에서 어떻게 내 포지션을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액티비티를 내 일상생활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건 잘 되었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됐고거든요. 네. 아 이거는 됐고 이거는 됐고 이거는 됐고 이건 해야지. 이렇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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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셀프 모티베이션 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단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나는 문제 분명 풀었어. 그래서 정답도 맞았어. 그냥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유사한 문제랑 또 틀리고. 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이런 게 생긴 건가요?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메타 인지. 메타가 그 크다라는 의미고요. 인지는 알고 있다거든요. 큰 인지가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통용적으로 쓰이는 게,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어느 때 내가 이게 성과가 나고 어느 때 내가 성과를 안 나는지 제3의 눈으로 나의 그 학습 활동을 디테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완성도가 높다와 견적이 확실하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아요. 아, 내가 생각한 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양이 예측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을 잘 낸다, 견적이 정확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게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쵸. 그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쵸. 1시간 걸릴게 3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그 메타 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해봐서 내 능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네 라고 말을 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 결과물을 실제로 기록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백지 노트 학습. 맞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백지 개념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주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너 이거 이해되니? 라고 하면 안다고 해요. 그쵸. 걔는 안다고 모른다고 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백지를 꺼낸 다음에 알지? 그러면 배웠던 거 한번 써봐 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무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세계. 네. 그리고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난감한 게 등식인데 등호를 빼먹거나 A분의 B인데 B분의 A로 쓰거나, 뭐 예를 들면 성질이 두 개인데 하나만 쓰거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거나, 예를 들면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표시를 안 하거나 난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의 한 가지였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완성도처럼 너가 이 지식을 내가 진짜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건 스스로 느껴야 되잖아요. 네. 백지에다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완성도를 높이고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서 내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몇 명이나 완벽하게 써내요? 근데 몇 명? 거의 다 완벽하게 써놔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 배지 개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답안지가 있어야 돼요. 답안지가 뭐냐면 저희 그 교재 앞에 학생들이 그날 배운 수학 개념을 요약한 요약본이 있어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개념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답안지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해답지가 다 있고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내가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지 개념 테스트에 그 결과물과 범위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지 않으면 수학 동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설계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 습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관리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뻔한 말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저는 정말로 저 플래너 되게 오래 썼거든요. 네. 오래 쓰면 두 가지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날 할 일을 전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고 그래서 내일은 요거 있었지? 라고 학생들은 내일은 요 과목, 요 과목, 요 과목 수업이 있으니까 요거 했다가 요거 하면 되겠지 라고 견적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네. 둘째는 일주일이 끝나면 저는 주간 정리를 해요. 주간 정리를 크게 어렵게 하진 않고 네. 사실 뭐 있었는지 그래서 느낀 점, 나 뭘 느꼈는지 그래서 다음 주 뭐 해야지 이 주간 정리의 목표가 뭐냐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채로 그 일주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숫자를 쓴 게 한 210주 정도 되는데 그럼 52주면 이거 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 와 완성도와 견적이 한꺼번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성찰하는 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플래너를 쓸 때는 전날 할 일을 써보고 주간 정리를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이거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좋고요. 네.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결국 공부를 잘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성공하는 방법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식점은요 음식의 맛이 별로 없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쵸. 어떤 곳은요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맛이 너무 좋아요. 어떤 곳은요 그 두 개가 다 별론데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네. 연예인이 운영을 해. 거기도 잘 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점이 잘 되는 건 똑같지만 잘 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좋아 서울대 생이야 서울대를 갔어는 그냥 그건 결과일 뿐이고 어떤 친구는 예습을 기깔나게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이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농담을 다 적어서 필기를 잘해서 암기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이고 어떤 친구는 이해도가 높아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개념화를 하는 게 좋아서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체력이 좋아서 2시간만 자도 돼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학습 습관 필살기 한두 개를 그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갈고 닦아서 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비법들을 다 섞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작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포스트잇 프리노트처럼 하루에 한 장 포스트잇을 문제집에 붙여보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순환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평소에도 알고 있던 성장일기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방법보다는 철학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철학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적의 힘을 학생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결과가 안 보이지만 제가 그 포스트잇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저희 학생들도 그 씨앗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시작하는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 하루 습관의 저자 고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